코로나19 여파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지역 숙박업계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 손님을 맞는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텔 측의 노력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체 예약은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 이미 예약돼 있던 객실들도 80% 가까이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이 거의 차가지고 항상 바쁘게 움직였는데 주말에도 손님이 많이 줄어가지고 좀 한가하게 일을 하고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열을 체크해가지고 고열 환자는 이제 이용을 못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고요. 불똥은 골목상권 곳곳에도 튀었습니다. 전북에서 나온 확진자가 군산의 한 대중목욕탕을 찾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동네 목욕탕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한 150명, 200명 정도 와야 하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 110명 왔거든요. 그리고 평일도 한 120명 정도는 왔어요. 110명에서 요새는 한 60명, 뭐 50명, 60명 왔다 갔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매출의 차이가 크죠. 일반 식당들도 매출 감소를 체감하긴 마찬가지. 외출이나 모임을 피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면서 저녁 장사를 아예 포기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아예 예약 자체도 없고 점심에도 메테이크 없어요. 저녁에는 아예 전멸이다 싶을 정도로 이 주위에 돌아봐도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지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자체도 바빠졌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인들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소비 자체를 촉진시키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 보증 지원 확대, 지역 화폐인 김포페이 한시적인 확대 발행 추진, 재정 신속 집행 및 지방세 유예 등. 그러나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지역 상권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오랜 경기 침체로 멍든 지역 소상인들의 마음은 갑자기 찾아온 감염병에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